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공부해서 넣어주셨어요? 3천당 계약 66,600원에 30%.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? 그죠? 오래됐습니다. 예. 네, 그래도 다행이에요. 이제 레벨업이 돼가지고 예. 반등에 들어오니까. 어떤 게 예. 궁금하세요? 좀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사야 될 건지 아니면 잘 팔아야 될 건지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예, 파는 게 궁금합니다. 아, 조금 더 덜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예, 예. 좀 더 들고 가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. 그 스타트가 3천단 제약이에요. 지금 바닥에서 예, 많이 올라왔죠? 예, 26,000원부터 예, 해 가지고 예.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. 그때 잘 팔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요? 예예. 더는 사지 마시고 여기서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. 그러니까 잘 파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65,000원에서 예. 7만 원 사이에요. 요 언덕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그때 팔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요? 예예. 예, 예. 많이 오래 뭐 뭐니 되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어요? 예. 오래 기다리셨죠. 예. 그 예. 이번에는 꼭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했습니다. 아 이번에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예, 그 65,000원, 7만 원짜리까지 보여요.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면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. 이 자리는 위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예. 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3월 달까지는 좀 들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 고생했던 종목은 내 매수가나 조금 수익이 나면 얼른 파는 게 더 좋아요. 거기 그 자리가 예, 되게 매물이기 때문에 거기 65,000원에서 7만 원 되면 매도하시기 바래요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